라면을 끓일 때 물을 먼저 넣어요, 스프를 먼저 넣어요? 뭐 여러 차이가 있어요, 그죠? 그건 개인 취향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, 그잖아요. 개인적으로 꼬들꼬들한 걸 좋아해요, 우려낸 거 좋아해요. 그 취향 차잖아, 그렇죠? 꼬들꼬들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, 푹 부른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근데 일반적인 정서로는, 그죠? 예. 좀 쫄깃쫄깃한 게 좋겠죠. 근데 그게 다 밀가루 아니겠습니까? 탄수화물. 대부분의 밀가루는 고온에서 요리를 해야 맛있어. 왜 집에서 먹는 라면과 라면 전문점 라면은 다를까요? 라면 맛은 딱두 개로 결정합니다. 하나는 물의 양. 물의 양이 중요해요. 두 번째는 뭐예요? 불의 화력의 색이에요. 예, 라면 전문점의 화력을요, 집에 가스레인지는 따라갈 수가 없어. 아무리 부드득 해도, 거기 불이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, 그죠? 예, 그래서, 화력이 중요한데, 만약 집에서 끓인다면, 물이, 원래 정선이 이거죠. 물이 보글보글 끓으면, 뭐 하죠? 아, 면을 넣어요. 몇 도에서 익겠다는 거야? 100도에서 면을 끓이는 거잖아. 근데 스프를 먼저 넣어요. 그리고 다시 끓여요. 그럼 스프는 뭐지? 용액이에요. 그쵸? 용액은 100도에서 안 끓어요. 100도에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. 그럼 그 다음으로 면을 넣으면 100도보다 조금 더 고온에서 요리를 할수 있는 거야. 오케이? 근데 문제는 그럴 자신이 있으려면 못 가요. 물의 양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돼요. 근데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, 그죠? 그럴 수 있잖아요. 라면을 주로 엄마가 다 끓여주긴 했으니까. 그러니까 물의 양이 자신 없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? 면을 먼저 넣어야 돼. 그래서 한번 본 다음에 물을 덜어내야 돼요. 그죠? 물이, 어쨌든 물이 엄청 한강이고, 어쨌든 물이 없고, 난건 정성의 차이라고 봐. 자신 없으면 일단 물은 많이 끓이는 거야. 왜? 덜 수는 있지만 넣을 수는 없거든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그래서 좀 보고 보면 물이 많다 싶으면 그 상태에서 스프 넣으면 안 되고, 국자로 좀몇 국자 덜어내고 스프 넣으면 되잖아요. 적당량. 나는 물의 양을 계량해서 넣는다? 그러면 스프부터 넣을 수 있어요. 바로. 이것 또한 끓는 점 상승을 이용한 그런 원리겠죠.